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을 해보죠. 코로나 추경이 결국 이제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할 거냐, 또 어디서 할 거냐, 어디서 땡길 거냐, 네.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뉴스 3은요, 국내 뉴스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외에 관련된 또 증시에 관련된 뉴스들은 이경민 팀장과 또 곽도희 부장이 준비할 거기 때문에. 자, 추경 얘기를 드리면 사실은 지난주에 추경 얘기 전혀 없을 때 뉴스 전해드리면서 추경을 검토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결국 대통령의 입에서 이건 사실 추경을 해야 된다는 일종의 지시라고 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어조로 특단의 대책 같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추경 검토를 직접 지시를 했죠. 그런데 문제는 올해 512조 원의 이른바 슈퍼 예산. 그래서 슈퍼 예산이라는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9% 가량 증액한 굉장히 큰 예산을 하고 있는 데다가 또 사용 가능한 예비비 같은 거 그리고 네. 이 하반기에 쓸 것들 좀 땡겨 쓰는 거 이렇게 포함해서 과연 이 슈퍼 예산 플러스 또 예산의 전용 뭐 이런 거 조기 집행 네. 플러스 했을 때 추경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거냐 이렇게 이제 되는데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지금까지 추경의 예를 쭉 보실 텐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9년도에 굉장히 규모 있게 했죠. 28조 정도 했고요. 2013년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17조를 했고 2015년에 11조 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메르스 대응이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메르스 대응이라고 해서 메르스에 대한 것만 쓴 건 아니에요. 상당 부분이 경기 진작용으로 썼는데 2016년도에 구조조정 지원에 11조 그리고 2017년에 일자리 창출에 11조 그리고 2018년에 3.9조 2019년 6.7조 그러니까 사실은 2018년 2019년 그리고 2015년부터 매년 추경을 했는데 그러네요. 사실 찔끔찔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과연 어느 정도 할 거냐 그래서 최소한 메르스 대응 때보다는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 메르스가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별거 아니다 이렇게 기억 속에 있지만 그때도 상당히 그럼요. 영향이 있었습니다. 마트도 뭐 못 가고. 아유, 그 주요 병원들이 다 이제 네, 맞아요. 예, 문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추경의 규모는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10조 이상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는 시기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4월 총선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데 1990년대 이후에 총선을 앞둔 1분기에 추경이 통과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추경이라는 게 보통 그래도 한 3, 4분기 이때쯤에 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거든요. 예, 한 2분기 정도 이렇게 이제 하는데 1분기에 추경이 통과된 사례가 외환위기 시기였던 1998년하고 9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9년도 네. 이 세 차례인데 이때는 이제 총선이 없었을 때인데 총선이 있는 시기에 1분기에는 없었다. 그래서 이제 여야 이제 총선 전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총선 전략도 굉장히 수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아니 뭐 대면 유세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못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다 모바일이다 이렇게 할 텐데 이 여야에 제가 그냥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정부가 이제 빨리 하면은 2월 정기국회에 상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총선 이후에 뒷북 쳐봐야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총선은 총선이고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경제적인 혼란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추경이 상정이 되면은 그렇다고 뭐 심사도 없이 듬성듬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총력을 다해서 심사 때 조속히 통과가 돼야 될 돼야지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이렇게 예산도 많고 하반기 전용하는데 추경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학자들도 있고 네. 또 그런 논조의 언론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예를 들어서 또 금융위기 때 미국의 예를 이렇게 어떤 굉장히 그 경기 하강의 모멘텀에서 정부의 재정이라든지 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이런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네. 좀 과감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추경 외적인 측면에서도 금융시장의 측면에서도 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 재정 집행의 어떤 효과는 텅을 두고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통과에도 시간이 걸리고 또 돈이 직접 내려가서 쓰여지는데도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고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아주 그 북락을 하게 되면 네.
이 돈의 효과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조치들도 이번에 이 대책에 포함돼서 나와야지 된다 이런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2월 28일경에 정부의 종합대책이 나올 걸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금융시장에 관련된 대책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꼭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뭐 만약에 이제 채권 발행을 하더라도 뭐 금리 굉장히 낮은 편이라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겠네요, 그죠? 채권 발행하기는 괜찮은 환경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 뭐 채권 발행의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또 이자에 대한 부담 이런 것도 많이 줄어져 있죠. 정부의 어떤 적자 국채 발행이 는다라는 그 추경을 하면 늘지 않겠습니까? 네네. 어차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가 폭락을 하다 보니까 네. 예, 결국은. 물량이 느는 것보다 경기가 침체되는 것에 대한 그 걱정 그리고 중앙은행이 아마 이제 모레 금융통화위원을 하잖아요 한국은행이 네. 금리를 낮출 거라는 거의 확신에 찬 어떤 시장 전망이 최근에 우리 금리도 굉장히 크게 낮아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팟캐스트로 듣는 분들 가운데 좀 끊긴다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그 스트리밍의 경우에는 그 음속 그러니까 플레이 속도를 1.2배나 1.5배 정도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게 끊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배로 해주시는 게 스트리밍 할 때는 안 끊기는 방법이고요. 또 화질이 약간 떨어진다는 분들은요. 요거 한번 종료했다가 다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끔 그 주변 통신 환경 등에 따라서 약간 화질이 자동으로 이 스마트폰에서 좀 줄일 때가 있거든요. 요거 통신 환경 조금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한번 껐다 키시면 다시 원래대로 화질이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예. 전해드리죠. 메모리 반도체가 뭐 꽤 8.5% 정도 매출이 늘었는데도 근심이 오히려 커지고 웃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뭐 때문입니까? 예, 작년 4분기에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낸드 플래시, 그러니까 메모리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DRAM이 있고 이제 낸드 플래시가 있나. 낸드 플래시 매출이 전분기보다 8.5% 증가한 125억 달러 규모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원인은 지난주에 최도연 애널리스트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네. 살아나면서 왜냐하면 재고가 소진됐다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도 물론 이제 가격이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근데 퍼센테이지는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사실 가격의 상승으로 따지면 아직도 미미합니다만 어쨌든 대체로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대표 제품 같은 경우에 작년 6월에 $3.93까지 폭락을 했다가 올 1월 말에 $4.56 그러니까 비율로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만 네. 어쨌든 비교적 소폭 오르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물량도 늘다 보니까 8.5% 정도 증가가 됐다 이런 건데 대체로 보면 낸드 플래시가 저 디램에 비해서 좀 선행하는 그런 모양을 합니다. 빠질 때도 먼저 빠지고 네. 회복할 때도 먼저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글로벌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 IT 지금이 이제 계약 시즌이 이렇게 되면은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엄마 바꾸죠. 뭐 노트북 스마트폰? 혹은 스마트폰인데 일단 그거 스톱이라는 거죠. 네네. 계약 자체가 연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아무래도 가서 골라야 되는데 가서 쇼핑하기가 그런 거죠. 이런 고가 제품을 또 온라인으로 사기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1분기에 과연 서버용 이 매출은 어차피 장기 공급 계약에 의해서 나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메모리 반도체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 쪽에 매출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왜냐하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또 망가지고 네. 애플을 비롯해서 이런 데들이 이제 생산 차질이 있으니까 과연 상승 추세에 있었던 메모리 반도체 가격과 출하가 동시에 느는 그런 상황이 올 1분기에도 또 다가올 2분기에도 그 궤적을 그릴지에 대해서는 좀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이제 분석 기사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사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노트북이라든지 IT 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플랫폼 기업들의 어떤 서버라든지 또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있지 않으면 네. 사실
과감한 매출의 신장이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소매로는 뭐 그런데 보세요. 지금 현재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많이 느는 데가 어디냐? 네.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에요. 온라인 쪽이죠. 온라인 모바일 쇼핑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온라인 모바일 쇼핑이 구조적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고 이 급증이라는 건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비 행태의 큰 전환의 모멘텀이 된다. 저 같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온라인 모바일 쇼핑을 굉장히 저항을 하다가 이런 상태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네. 한번 해보면 편하단 말이죠. 계속 가게 되죠. 계속 가게 되고 네. 그러면 사실 플랫폼 기업들도 외출을 자제하게 될 경우에 스트리밍으로 영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하게 되면 이것도 다 온라인 플랫폼. 네네네. 그러면 여기에 수반된 건 뭐냐? 데이터 센터하고 서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버 쪽에 들어가는 어떤 반도체 수요가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 있죠. 다만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IT 기기, 노트북 이런 쪽인데 이런 쪽의 모멘텀보다는 오히려 플랫폼 기업들의 매출의 신장 또 모멘텀 이런 것들로 인한 매출 이런 걸 감안해 보면 그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그 영향은 다른 거에 비하면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쇼핑몰들이 네. 지금 뭐 배송이 힘들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가는 상황인데 이 주문이 폭주함에도 좀 울상짓는 곳들이 있습니까? 대체로 주문이 들어오는 게 네. 생필품 같은 거라는 거예요. 표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G마켓이나 옥션, 뭐 SSG라든지 11번가 매출을 보시면 즉석밥, 라면, 생수 이런 거에 매출이 폭증하는 거죠. 아. 왜냐하면 어차피 외식이라든지 이런 못하니까. 네. 크게 남는 게 아니고.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많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사실 택배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아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웠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 차질이 생기고 그러니까 사실은 매출은 많이 느는데 이익으로 이어지는지는 않는다. 쌀, 물 이런 것들은 거의 안 그렇죠. 남는 제품들이. 그런데 이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온라인 쇼핑몰 입장에서는 고객의 증가가 무형의 어떤 이익을 갖다 준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봐야 될 텐데 네. 그래서 한 가지 투자의 아이는 어제도 장중에 이렇게 보면 전자 결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 쪽에 모바일 쪽에 게이트웨이 역할하는 결제기 그거는 뭐 결제할 때 생수 판다고 결제 금액에 대해서 할인을 해주고 네. 수수료에 대해서 할인해주고 뭐 얘는 가방 팔면 더 많이 받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매출에 비례해서 네. 그렇게 될 테니까 사실은 이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프론트 라인에 있는 이 온라인 쇼핑몰 업체보다는 그 후단에 있는 결제에 관련된 업체 그리고 예를 들면 배송에 관련돼서 뭐 예를 들면 어쨌든 싸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뭐 그런 데다라든지 그런 쪽에 투자가 훨씬 더 단기적으로는 유리해 보이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